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? 로우파이 사운드잖아요. 로우파이 뭐 칠합 뭐 이런 거. 실키하다고 얘기하죠. 디지털스럽게 딱딱 이렇게 모서리가 팍팍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펀치감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이 샘플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할 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일단 마음에 드는 샘플을 잘 찾으세요. 여러분들 다 스플라이스 쓰시죠? 저도 스플라이스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쓰긴 하는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. 스플라이스에서 마음에 드는 샘플을 찾는 게 1순위.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소스를 찾는 게 1순위. 마음에 드는 드럼 소스, 마음에 드는 피아노 소리, 마음에 드는 신스 소리, 베이스 소리를 찾는 게 1순위예요.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들어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. 내가 그동안 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 같은 경우는 톤 메이킹, 톤 쉐이핑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톤 서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? 파인딩, 셀렉팅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. 로우파이 사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? 잡음이 아니라 음정이거든, 음정. 와우. 와우예요, 와우. 와우가 뭐냐? 로우파이 사운드 요즘에 테이프 시뮬레이터 되게 많이 나오죠? 뭐 카세트, 뭐 윌, 뭐 저도 되게 많아요. 카세트, DAW 카세트, LP, 엘코멜트, 와우 컨트롤, 윌스, 테이프 머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로우파이 힙합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노이즈인데 노이즈가 엄청 중요하고 일단 화이트 노이즈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피치예요. 피치. 물론 그 아지머스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택의 일그러짐도 되게 중요한데 피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로직에서 그 피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? 어디 있냐면 딜레이에 있어요. 테이프 딜레이. 테이프 딜레이로 가면 자 드라이한 사운드 필요 없고 웻 필요 없고 딜레이 타임도 필요 없습니다. 템포 싱크 안 해버리고 0으로 그러면 걸었을 때 약간 웜스가 생기네. 레벨이 약간 커지네요. 여기 뭐가 있냐? 모듈레이션이 있죠. LFO 레이스를 한번 걸어볼게요. 일부러 100으로 넣었습니다. 피치가 바뀌죠. 여기서 뎁스를 줄여줍니다. 자 이렇게만 해도 뭔가 로우파이 느낌이 나지 않나요? 피치가 우니까 이거 없는 거고
이게 신기한 게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음악이 심심하게 들려. 이게? 그쵸. 이게 과음은 이상해요.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필터를 걸던 앰플리파이어를 걸던 뭐 이렇게 하든 테이프 딜레이에 있는 이 LFO 모듈레이션으로도 옛날 빈티지한 소리를 낼 수 있다.